자,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36번 할 차례죠. 그죠? 36번. 남군 납치. 남군이 뭡니까? 남편이죠. 남편. 남편이 납치됐다는 뜻입니다. 주점 성군은 술집에 가서 성공했다는 말이죠. 술집에 가서 크게 부자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연주부터 사주명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임술. 임술은 뭡니까? 백호살이죠. 그래서 조상 중에 잘못 죽은 사람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임술 자체가. 신해. 신해는 고난이죠. 고난은 외로운 살이죠. 외로운 귀신. 자, 그 다음 경자. 경주살에. 경주사. 그 다음에 병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식상 자체가 해자해서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술의 천문성이 있습니다. 술의 천문성이 되어 있고, 해수가 지금 보니까 월지를 근으로 해서 연간에 토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무지무지하게 잘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주에서는 거의 주도 세력이 물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도 실질적으로 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많겠죠. 전부 다, 그죠? 검도 지금 수다 검침입니다. 물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국화가 너무 심하니까, 뭡니까? 심장병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수다 토류가 돼가지고 위장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에 해당되는 것은 남편인데, 남편의 수국화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생존하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병자니까 자수위에 있던 해입니다. 그죠? 해, 그죠? 자수위에 있던 해고,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건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명리학에서는 연지에 있는 글자가 시간에 있는 글자에 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요일이 넘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연지에 있는 글자는 다른 지지에 있는 글자와 합을 이루어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합이 된 글자가 없는 한, 실질적으로 이건 무형으로 본다는 거죠. 무형. 그래서 월일시가 유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월일시를 갖다가 유형으로 보고 연지를 갖다가 무형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가 자수위에 떠있는 데다가 또 여기를 건으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날 수가 없겠죠.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니까 임술 백고살에 있으면서 묘지에, 그죠? 묘지에, 관성의 묘지죠. 이게 화토 묘지입니다. 화토 묘지가 지금 술토입니다. 그죠? 화토 묘지가. 하토묘지가 술토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묘지 속에서 지금 전화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전화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의 흉사를 예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부군 납치, 납치로서 끝나는 게 술의 천문성을 보고 말했는데, 납치가 아니고, 납치도 될 수 있는데, 납치보다도 더한 사별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별, 그죠? 사별입니다. 사별. 바로 이거는. 그래서 두 분 가고 세 분 가고 이렇게 시집을 가더라도 사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직상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감성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그죠?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결코 그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또 뭡니까? 물불을 또 안 가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목숨 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고지순하다고 볼 수도 있고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감정의 기복이 크니까 문제가 좀 많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님하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신부하고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천년대 유부남하고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하고
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성이잖아요. 그죠? 식상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는요. 식상은 어느 곳에도 걸림이 없다.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봤을 때 바르지 않다, 병원에 맞지 않다 싶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된 사람은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열흘 주에 있는 식상은 뭡니까? 위사람을 나타내고 사회성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이런데 위사람에 대한 대항심리, 하극상으로 볼 수 있겠죠. 하극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상관보다는 뭡니까? 부하 직원에게 오히려 의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파죠. 그죠? 정의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볼 때도 있고, 그죠? 굉장히 감성기가 발달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 그래서 예체능계 쪽으로 빠지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체능계 쪽.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격이 한쪽으로 편고되어 있다든지 너무 차다든지 이 사람처럼 너무 뜨겁다든지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 쪽이죠. 서비스업 쪽. 그러니까 술집이죠. 그죠? 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월지 자체가 해수이다. 그죠? 해수인데다가 일지 자체의 식상 도화와 지금 합을 이루고 있네요. 그죠? 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팔자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뭡니까? 재혼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남자 데리고 남자를 키운다는 뜻도 되고, 아니면 직업상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랍니까 유경사 이런 쪽도 맞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식기도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생식기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쪽으로 뭐 쉽게 말하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상에 도화살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또 이렇게 젊은 남자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 성을 돈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을 돈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뜻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바람을 많이 피웠다는 건데, 할아버지 성은 지금 술토 하나인데 할머니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이네. 이때 사나이 그죠? 할아버지 많이 바빴네요.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때 바람 피웠다는 업장이 있다면은, 할아버지 때 업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자, 손녀 때 그 업장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남자 같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모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자, 할머니 두 사람, 장모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외할아버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조상궁 자체 이렇게 돼 있으면 할머니 중 한 사람이 장모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임출백고에서. 그러니까 남편만 그렇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만약에 이 사람 남자 같으면 자식이 잘못 죽은 자식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자체가 관성이니까 가장 미약한 오행이 관성인데다가 거기다가 백고살에 앉아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별하면 사별이죠. 사별. 그죠? 사별.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도 원래 인수의 고지다. 이게 화토 고지잖아요. 화토공전에 의해서. 그죠? 화의 묘지도 될 수 있고 토의 묘지도 될 수 있습니다. 토의 묘지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의 고지네. 그러니까 창고 고찰을 쓰잖아요. 그죠? 창고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의 고지가 있다는 것은 어머니를 해서 말 못할 어떤 한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어떤 정말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한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전체에서 봤을 때 연지에 있는 글자가 원래 인연이 가장 먼 오행입니다. 육친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이렇게 많이 얻어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생에서는 많이 베풀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선출후득입니다. 선출후득. 선출후득이 뭐예요? 내가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받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1,000원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1,100원이 들어오면 내가 100원 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갖다가 수입으로 보고 식상을 지출로 보는데, 그럼 식상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지출밖에 안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출을 내서 내가 돈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선출우득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희생이 갱생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천간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경금일간인데 지금 경금일간이 건이 없어요. 지금 여기 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자체는 천간으로 보니까 경금일간에서 병화와 임수를 동시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동시에 만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병화는 남편이고 임수는 자식이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 팔자가 뭡니까? 자식이나 남편 중 둘 중 한 사람을 버려야 하는 아픔을 가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거기에 걸렸네. 보니까 병화에서 경로에서 병화를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보호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남편을 버리느냐 자식을 버리느냐 사랑을 따르느냐 자식을 버리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경금에서 병화를 만나면서 개수를 만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남들한테 정말로 뜨뜻하게 평생에 밝힐 수 없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보면 경금에서 임수를 만나는 게 덕수지청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칼을 갖다 깨끗한 물로 가는 뜻이죠. 간단한 빗물로 가려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덕수지청 임수가 좋죠. 개수를 만나게 되면 뭡니까? 복음에 빗물을 맞아서 녹이 쓴다는 뜻입니다. 녹이 썰어. 그죠? 녹이 썰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폐병 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답니다. 자기는 큰 복음이 아주 훌륭한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석이고 이거는 햄머예요. 아니면 이거는 완제품이고 칼로 된 완제품이고 이거는 원광석이고 그 두 개가 지금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금을 키스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사람 무섭죠. 철출자국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물론 경금에서 경금을 만나도 그렇고 신금에서 경금을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비경급자의 흉위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체가 근데 이 사주는 너무 냉하다 그죠? 냉하고 그랬는데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화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수염 없는 자식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남편 부양해야 돼요, 이 사람.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결혼하는 남자들이 꼭 면 짧은 남자들이 결혼하죠. 아니면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되겠죠. 안 그러면 뭐 이 여자하고 살다가는 죽죠. 죽는 걸 봐야 됩니다. 남편 자문을 받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옛날 사람들이 어른들은 많아져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다 금침이 되다 보니까 금 빠져버렸어요 지금. 그죠?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물이 너무너무 쎘어요. 너무 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개설되면 좋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경금에서 사업이 개설되면 어떻게 되시면 정신병자도 많습니다. 너무 화열 금종이 돼가지고 화로 인해서 금이 녹아내린다는 뜻이죠. 그죠? 밑에서 끌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뭐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백수청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차갑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 생리 불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 그러니까 화토순탁이나 금백수청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하고 인연 없어. 그런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머리 깎아야지. 그죠? 그래서 그래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다행히 지금 식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기회 쪽에 기술이나 예술 쪽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뭐랄까, 베푸는 심리도 많습니다. 베푸는 심리도 실제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기적인 면도 많죠. 상관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100원을 줬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이득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반드시 계산을 된다 그러죠. 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눈치 백단이라 그러죠. 눈치 백단, 그죠? 순간생은 유머라든지 위트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체가. 자, 그럼 책을 봐가면서 읽으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에서 병화를 태백이평 직장금이 적합하지 않은 거체능을 발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성패의 부침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겨울에 예를 들어서 경금에서 병화를 만나면 괜찮죠, 그죠? 괜찮은데 이 사람은 다행히 불행하게도 지금 병화를 활용할 수 없는 사주입니다. 겨울에는 무조건 직장 생활을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천간으로 봤을 때, 천간에 봐서 양간 일간들은 전부 다 뭡니까? 평관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평관, 그죠? 그런데 경금만 정화를 맞다고 했습니다. 정화, 그죠? 왜냐면 재련시킨다 해가지고, 그죠? 다른 일간들은 양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 병, 무, 경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경금만 정화를 바란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서는 평관을 가지면 안 되겠죠. 정관이 맞죠. 양간 같은 건 평관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 겨울에 태어난 저 경금 같은 경우는 병화가 절실하죠.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병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금에서 신금까지 철추세요. 가로 어쩌다 무서운 성격을 드러내며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사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점잖습니다.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바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살인, 그죠? 살인을 저지르는 건 보통 사람 아니죠. 좀 뭐 다르죠. 자, 경금에서 임수 같은 덕수위층에 지식의 흡수가 뛰어나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순조롭게 발휘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저 뭡니까? 임수를 갖다가 활용하기가 좀 곤란하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뭐냐면은 제살 태가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식상이 관성을 너무 심하게 억누른다는 뜻입니다. 제살 태과라는 것이,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인비가 용신입니다. 인비가 용신법에 의하면. 하지만은 조라든지 여러 가지 정화를 봤을 때는 목화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사주척형 애쓰기네. 경신, 경자, 경진, 신사, 신의 일주주, 그죠? 이런 사람 물사업을 물장사에 본다 이런 뜻입니다. 술집이란 말이죠. 자, 경금일주가 해사수를 만나 말거니 도원의 신성같이 했다. 이런 사람 굉장히 부릅니다.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이번 그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한번 보면 그 세계 바란다. 남자들 다 누구한테 뜻이네. 얼마나 예쁜 뜻이에요. 그죠? 이쁜 것도 복입니다. 자, 3번. 술의 천문성이 있어 마음이 불교에 통하여 언덕을 많이 베푼다. 술의 천문성을 보고 얘기했네요. 그죠? 이렇게 할인업 쪽에 가는 것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수레를 갖다가 우리 보통 보면은 천문성을 보고 기독교라든지 카톨릭 쪽으로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진사를 불교 쪽으로 많이 보고 뭐 꼭 그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건 아닌데 보통 그럴 쪽으로 많이 많이 알려져 있죠. 원칙은 그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4번 마음이 비단 같고 이번 순호와 근처로 친척으로 화목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남들의 어떤 심정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간파를 잘하죠. 대신에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또 잘 삐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5번 남편 병화가 자수위에 있어 창격 사주를 때 창격이 창녀 창자네. 그죠? 천하다는 뜻입니다. 6번 본시 경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음식업에 종사해본다. 경자일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운변술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생활을 한다면 기술주가 아니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은 뭡니까? 기회 쪽 아니면 언론계통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언론계통
R이면 뭡니까? 노조. R이면 감사과. 정해져 있죠. 직업이. 그렇지 않으면 갈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력의 큰 길거리에 술을 팔아 부자가 되었답니다. 요즘 뭐니 뭐니 해도 뭐, 돈이 최고라 이래가지고, 인격이 뭐 없죠. 그런 게 뭐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이 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 병화가 부군인데 수살이 공격하여 온다. 수살이 너무 세죠? 그래서 이런 남자는 뭡니까? 물에 빠져 죽은 남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게 뭡니까? 실제로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술 있죠, 술. 술을 죽은, 죽은 남편하고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거 갖다가. 그 다음에, 북방 수석이, 수석이 도둑, 도적 적자는 이거 보니까, 그죠? 부군 벽을 치니 나의 남편이 상했도다. 상할 쪽, 상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뭐 사망이지 뭐. 시집을 두 번, 세 번 갔어도 남편 해로하기 어렵다. 이런 사람은 해로가 안 됩니다. 남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심리를 접고, 남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런 사람도 그 남자에 대해서 부군부촌이거든. 남편 좀 깔보거든. 이런 사람들 약간. 남편 깔봅니다.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 어린애 취급해버리고 이럽니다. 남편이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보니까 자수도 있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식상에 도화도 있는데다가 식상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주 뭐 말 잘 듣는 그런 남편. 자기가 위살이고 이런 땅 맞겠네. 그 다음에 11번, 그죠? 경자일 경자신은 관과 식신이 일주와 합을 쳤다. 이 자사 이것도 같은 글자를 갖다 동합이라고 합니다. 동합. 동합. 같은 동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관성으로 보고, 이거 식상이, 식상과 관성이 합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자체를. 같은 글자가 중복되는 걸 갖다 동합이라고 합니다. 동합. 그 다음에 동으로 서로 두 성집에 각각 아들을 낳아줬다. 그러니까 김씨한테 가서 아들 하나 낳고 박씨한테 가서 아들 하나 낳고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두 성인의 성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성은. 자, 사주책경 제해석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식상이 다봉이면 다정다감,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정스럽고 말도 굉장히 예쁘게 잘합니다. 분위기가 잘하죠. 무뚝뚝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대신 그죠? 처세가 또 굉장히 능란합니다. 허세명리, 허세명리가 뭡니까? 말부터 앞세운다는 뜻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 특히 조금 미안하지만 사기 성향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냐? 일간에 그런 약한데 식성이 너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 없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잘하죠. 이 사람은. 허세명리가 뭐예요? 속된 말로 뻥을 잘 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 성품. 특히 일주에 뿌리가 없을 때 남의 일에 관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당합니다. 남의 일을 갖다 지나치게 관여해가지고 위타진력 반성기욕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갖다가 몸을 다 실어서 해주는데 날라오는 욕밖에 없더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정의감도 없습니다. 남의 일에 관여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지랖이 늘었다 이런 뜻입니다. 2번 식상다복 남자인 경우 조모 장모 두 분 공양이 쉬우며 자손이 불미스럽다. 손자 없고 자식이 있는가? 자식이 귀하다. 식상다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 이런 벌리기는 명수인데 마무리를 못해. 여기저기 사고만 친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고 남자가 식상이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면요 무자식인 사람이 많아요. 자식이 없는 사람. 아니면 딸이 딸만 있든지. 그죠? 이 사람이 만약 남자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자식 정도가 남자. 사망할 수 있죠, 자식. 사망.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 식상이 다봉되면은요, 자식이 잘 안 돼요. 심한 건 빨리 사망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손덕 자별이란 말 들어봤죠? 손자 낳고 나니까 자식이 죽었네.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이 남자 같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 여자든 남자든 엄마 한 번에 두 사람인가?
그 다음에 장모가 두 사람인가? 외할아버지 두 사람인가? 이런 말 하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남편도 없지, 자식도, 남편도 없는 놈이 자식도 없다 그러죠. 그게 해당되는 이 사람. 3번, 식상 다목 여자인 경우 산액이 있다. 식상이 일치와 합신이면 남의 자식 키워본다. 이 사람 남의 자식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월지를 식상이면서 이렇게 식상이 이렇게 합해 있으면 만약 한국 사람은 외국인 남자하고도 잡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체질이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급자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박씨 아들, 김씨 아들. 자궁의 임신과 역업될까 우려된다. 이런 사람도 자궁의 임신도 될 수 있습니다. 모세 자왕이야. 엄마는 굉장히 약한데 자식이 너무 왕해. 네, 그래서 잘못하면 산후특병이죠. 잘못 애 낳다가 저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죠? 5번 식상이 강하면 짧은 기간 사주 공부하고도 바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완과 재능 엄변이 있다. 상관 도화 여자인 경우 연하의 남자를 좋아하여 젊은 재배를 키울 수 있으며 남자인 경우 딸 같은 어린 여자를 좋아하여 하며 종종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지분과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상관 도화가 있네. 이 사람 보죠.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 자기 50대인데 20대 남자를 꼬신다든지. 남자도 마찬가지. 50대, 60대 돼가지고 자기가 20살 아래 애한테 작업하는 사람 있죠. 뭐 진정한 사랑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자 식상이 강하면 저 굉장히 그저 은변술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센티멘탈하다 그러나 그 사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이 굉장히 많다. 예체능 게 좀 더 뛰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에 어떤 유머라든지 위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관도는 학교 국어에서의 사업이 적합하며 사주 카페를 해도 좋다. 학생들이 뭐예요? 식상이죠. 식신상관을 갖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든지라면은 뭐 그렇다고 술집 하면서 학교 앞에서 하면 되겠지만 대학교는 상관없겠죠. 그죠? 대학교는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면 불안하겠죠. 7번 상관다공은 실증과 변덕이 많으면 다군이 감성적이 인수가 있어야 올라간다. 인수가 지구력이잖아. 지구력. 그죠? 식상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요. 유시 무종이야.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끝 마무리가 없어. 말이 항상 말이 앞서요. 그런 사람들. 말부터 앞서요. 말부터. 그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뒷감동 못 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면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분위기 100단이죠. 남의 어떤 심정을 잘 읽어줍니다. 또 어떤 뭐랄까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하고 선거하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식상이 발달된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도 단순한 얘기도 말입니다. 굉장히 또 재미있게 또 꾸며서 얘기를 하고 또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스토리까지 뭐 다양한 그런 스토리가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한 가지 얘기를 듣게 되면은 열 가지 스토리를 갖다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남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굉장히 대박한 사람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식사주, 유식사주, 유식하다는 뜻이죠. 너무 유식해도 골치 아픈데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너무 유식해가지고 남편한테 애교가 아니고 뭡니까 간섭이야.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덜덜덜 뽑죠. 그럼 만약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워낙 말빨이 세가지고 이런 사람도 말로써 못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심하면 남편한테 맞기도 하고 그렇죠.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얘기 크면 죽대 아픈다 이 말. 그래서 식상 다공자들이 남편한테 맞는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말할 수 도저히 안 될까 남자가.
그 다음에 8번 상간다본 각권을 잡아야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각권을 잡아야 돼. 자기가 남편, 남자한테 집에 나가고 살 수 없는 팔자란 뜻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한 구속되는 것을 무척 싫어하면 반항 기질이 많다. 굉장히 반항 기질이 강하죠. 정치적으로 하면 야당파야, 야당파. 그러니까 식신 상관 자체가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그래서 식신 상관론에 오게 되면 뭡니까? 보통 사직을 한다든지. 그죠? 이혼한다든지, 사직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그죠?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착각도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그게 뭐, 때에 따라서는 착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그죠? 자기 머리가 수준도 안 되면서 말이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과학 재료고 돈 많은 사람이 워낙 잘 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식상 다문이라는 전생이 빚이 많아가지고 금생이 100%로 지금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9번, 식상은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해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의 목숨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식상 다문이라는 반드시 어머니나 선생님 등 유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좋다. 이 사람은 말을 듣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인생 살아줄 거예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당신이 뭔데? 선생님이 선생이지. 아니면 당신 엄마가 엄마지. 형이면 형이지. 뭐 상사면 상사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나빠야 되나. 그러면 주관이 좋다? 글쎄 모르겠으면 장단점이 있겠죠. 10번. 월주 상관은 부모들이 좋지 못하며 형제 중 막내가 많으며 부친 때 가셔야 할 기운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연주 자체가 식상에 있으면서 귀신 같은 건 뭐라 했습니까? 할아버지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 그랬죠. 돌쇠 할아버지, 돌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월주가 식상에 이렇게 있으면, 식상에 있으면서 귀신이다. 이렇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부친 때 가셔야 겨루진 직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월주 자체가 식상에 있으면은요. 그 용신이 아닌 한, 그 대부분 보면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또, 저, 막내들이 많고, 또 형제 간에 또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막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상에 이렇게 있는데, 막내 팔자인데, 아니, 내 장남인데, 장남이 좀 모자란 장남이야. 쉽게 말해 장남도 못하는 장남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차남이나 막내면서 월치 자체가 뭐 걸록을 갖고 있든 양의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장남 팔자죠. 장남 팔자. 장남 아닌데요. 장남 팔자야. 장남 노릇하고 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상관이 그 내식이나 되는 열 할머니 모시고 나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통 손녀 때 가서 업장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업장이 전달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관격인 사주로 월주 상관은 자득부별로 첫 자식 낳으면서 남편이 뭐죠? 아무래도 식상이 많은데 자식을 낳으면 또 식구가 더 세졌네. 남편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죠. 그럼 더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각구별이죠. 식상 다운 여자인 경우 사내기 있다. 식상 일지와 합신이면 남의 자식을 키워보지만 형충이면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없다. 이 성격자가 오래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지금 합의되어 있죠. 그죠? 합의되어 있는데 여기 오화가 있어가지고 형충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없는 팔자란 뜻입니다. 유치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애 두들 펴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식상이 이렇게 형충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궁에 임신이 오르되면 예급될까 예민해. 14번 경금의 임수는 특수이청의 좋은 조합으로 치식의 흡수가 뛰어나며 예체능 계통에도 뛰어나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임수가 병화를 심하게 극하여 재살 태곽격이며 상관 경관 철추 세곡으로 남편이든 누구든 건드리면 폭발하는 무서운 사람이다.
상관, 경관, 위화, 백달의 말 들어봤죠. 남자 같으면 어떻게, 여자 같으면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없고, 남자 같으면 직업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번, 여명에서 백호지의 관성이며 부승인묘로 남편이 이별이 아니라 사별로 본다. 이 사람은 충분히 사별로 볼 수 있습니다. 17번, 연주 백호로 조부모님과 외조부, 정조모, 정조부의 흉사를 예견하여 본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 같으면 자식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돌아가시는데는 어머니 형제가 돌아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 그렇게 안 돌아가시는데 뭐 할머니 사시는 대로 할머니 형제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식상이죠. 그죠? 식상은 생식기와 표현으로 식상이 형충은 말조심을 해야 하며 여성인 경우 자연분만 힘들며 자궁은 끼어서 임신과 생식기 기능이 어렵다. 식상이 형충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조심해야 되죠. 이 사람은 합의되어 있습니다. 합의되어 있는 게 뭐 꼭 좋은 건 아니고 합의되는 게 좋은데 너무 넘쳐서 이 사람과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도 없죠. 관성과 식상이 합을 했다. 여명에서 관식 합신이면 혼전 임신, 처녀 잉태, 과부 탈선, 재살 태화하면 아재 생부 반성기요, 고부 구타, 남편이 원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식상이 일지와 합신이면 남의 자식 키우는 팔자로 주로 교사를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남의 자식 키운다는 것은 뭐 실제로 재혼해가 남의 자식을 키울 수도 있는데 직업으로 얘기하면 교사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선생, 중학교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대학 교수도 해당될 수 있겠죠. 대학 교수는 또 식상이 너무 발달되면 대학 교수 못합니다. 인수가 좀 발달. 인수하고 같이 돼야 되죠. 식상이 너무 많아버리면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 많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원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제 재혼을 해서 배우자의 애를 키운 경우가 많다. 사주에서 오행으로는 술을, 육신으로는 식상을 영마로 본다는 뜻이죠. 자, 용신법을 보니까 식상이 많아 재살 태과격으로 재살 태과격은 원칙이 인비를 용으로 씁니다. 그 인비를 용으로 쓴다면 토금을 용신으로 쓴다는 건데 이게 너무 춥다, 그죠? 그러면서 이 해수가 감옥에 감옥에 목에 생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화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